참 좋지요. 그림이란 것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은 항상 마음을 비우고 그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 입문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기초를 다질 필요 있겠지만 입문 과정이 끝나면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즉 말해서 그림은 나와 영혼이 통하는 교감이에요. 그 교감을 성숙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림들을 마음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언제쯤 될까요? 혹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무도 간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억은 생각하세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 꿈이다. 는 것을 당신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의 생각은 모든 금상첨화가 필요 없어요. 그림에 꿈이 있고 그림에 낙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림의 낙원은 항상 영원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가 그림을 그렸으며 누가 표현을 쳤으며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하지만 자라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각자의 개성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각자의 개성은 생각이 나름에서 틀리지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가 이미 그것을 완성하는 자에게 보상이 가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 글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시 글을 써야 되고 학문을 좋아했던 사람은 또 학문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체육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체육, 육상으로 가야 되고 각각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 달란트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달란트를 찾으려고 가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자기만의 아주 고유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그 달란트를 위해서 노력의 촉각을 세우면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세계의 최고는 항상 그 달란트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을 축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술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술을 위해서 항상 편집하고 나의 생각을 예술로 돌려놓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죠. 그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순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자신에 있는 뭔가를 끌어내어서 행동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세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위해서 한번 언제든지 뛰어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뛰어드세요. 지금도 늦지 않으세요. 혹여나 내가 이거 하면 될까? 저라면 될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일의 꿈입니다. 내일의 꿈은 지금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되어지지 않고 내일을 뭐 할까 설계하다가 평생 버리는 것보다 오늘의 결정을 충실히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미래에는 밝은 웃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경제 지식 모든 것 다 그래요. 자기의 달란트를 항상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돈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이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화이팅 하세요.